빗소리 들리세요? 아, 오늘은 겨울을 앞두고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. 날씨가 화창했을 때 영상을 찍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필 오늘 비가 내리네요.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안개초인데요. 이 안개초는 봄에 제가 들여와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꽃을 피고 지우고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식물입니다. 지금 안개초의 모습을 보면 꽃이 거진 다 졌죠? 예쁘던 꽃을 지우고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, 매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. 매우 자세히 보시면, 아유, 보이나요? 안 보이네요. 이 작은 흰색 꽃이 질 때쯤에 이렇게 몽우리가 집니다. 그러면 이 안에는 까만 점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. 그게 바로 안개초의 씨앗입니다. 이 씨앗이 흙으로 떨어져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작은 식물로 다시 태어납니다.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꽃을 피울지는 의문이에요. 하지만 다음에 봄에는 다시 또 예쁜 흰색 안개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. 안개초를 키우는 방법은요. 일단 해가 많아야 합니다. 햇빛이 많고 바람이 많아야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물을 말리시면 안 되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안개초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도 아닙니다. 강한 햇빛을 받았을 때 그 햇빛을 충분히 식혀줄 만큼의 양의 물을 말리지 않으시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개초 키우기 참 쉽거든요. 다음 2019년 봄에 한번 들여서 1년 내내 꽃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